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오정훈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연필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8월 30일에 출간된 책이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320쪽입니다.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해드리면요. 오정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인터넷에서는 오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재무와 기획을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저축만 하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님을 깨닫고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30대 초반에 내집 마련과 함께 순자산 15억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투자의 최고 단계, 죽을 때까지 팔지 않는 것. 두 번째, 절대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찾아라. 세 번째, 개인 투자자가 자본금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네 번째, 배당주 투자 시꼭 살펴보아야 할 것. 이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쪽입니다. 투자의 최고 단계, 죽을 때까지 팔지 않는 것.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투자의 끝, 투자의 최고봉 단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제 생각엔 죽을 때까지 팔지 않는 것이 바로 투자의 최고 단계입니다. 투자의 대가, 필립 피셔처럼 모토로라를 사서 죽을 때까지 팔지 않고 보유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가 모토로라를 처음 매수한 시기는 무려 1955년이었고, 그가 하늘로 떠난 해는 2004년이었습니다. 일찍이 필립 피셔는 1950년대 뉴욕 경찰과 일부 택시 회사에서만 쓰던 양반향 전자통신 장비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경찰차들끼리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 정도에서 생각을 멈출 수도 있었지만, 필립 피셔는 곧 미국 전역에서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양반향 전자통신 장비를 쓰겠구나 라고 생각을 이어간 것입니다. 갑자기 왜 투자의 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관심도가 0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정부에서 이제부터 개인은 평생 단한 주식만 보유할 수 있고 다른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평생 한 번밖에 투자를 못한다면 귀를 기울이고 관심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대체 뭔데 하나로 제한을 두는 것이지? 이것저것 염두에 두고 걱정하고 의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주식을 이리저리 씹고 뜯고 맛본 뒤 매수할 것입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안 팔아도 되는 기업의 주식을 고른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심사숙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책의 저자분이 생각하시기에 뭔가 최고 단계, 투자의 최고 단계는 죽을 때까지 팔지 않는 것. 이 죽을 때까지 팔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계속 많은 이익을 내고 또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이라든지 뭐 배당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죠. 배당도 많이 해주고 기업도 계속 성장하고 기업이 돈을 점점 많이 벌고 있는데, 이 기업을 굳이 내가 이 주식을 팔 필요가 있나요?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최고 단계는 죽을 때까지 팔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을 뭔가 사기도 하지만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산 것은 우리가 어떤 기업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또팔 때는 이 기업이 더 이상 뭐 성장세가 멈춘다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오를 것 같지 않다거나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파는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팔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이 기업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믿음에 또 부응을 해야겠죠. 기업의 실적이 이런 것들이 다 뭐랄까요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투자의 최고 단계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필리피셔의 사례가 나오는데 필리피셔가 이제 모토로라라는 주식을 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뭐 이제 그렇게 보급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필리피셔는 뉴욕 경찰과 일부 택시에서만 쓰던 그 모토로라의 양반형 전자통신 장비를 딱 보고서 이거 경찰하고 택시에서만 지금은 쓰는데 앞으로는 개인들도 다 쓰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필리피션 모토로라 주식 샀던 거죠. 페이지 56쪽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찾아라. 지금의 소비도 좋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화장품 로드숍에서 새로운 색깔의 립스틱을 살 돈,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번 먹을 돈을 모아 우량주를 사는 것입니다. 되도록 내가 가던 화장품 로드숍은 어느 회사에서 만든 것인지를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 그 기업들의 지분을 한두 주씩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학생 자본가, 직장인 자본가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완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질레트라는 이제 면도기 회사를 기업을 샀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라는 주식을 샀죠. 워런 버핏이 이제 그 면도기 회사 질레트라는 기업의 주식을 산 이유가 지구의 인구 절반이 남성이고 남성의 수염은 매일매일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면도를 해야 되잖아요. 남성들이 이것을 보고서 아, 이 면도기를 만드는 회사 면도날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망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질레트 회사를 샀었죠.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마시고요. 근데 워런 버핏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먹고 있는 이 음료를 내 자식들, 내 손주들도 과연 먹을까를 생각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워런 버핏은 이 코카콜라는 앞으로 인류가 계속 먹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코카콜라라는 주식을 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쓰고 있는 뭐 상품, 서비스 이런 것도 다 기업에서 결국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본인이 아마 체감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회사 너무 좋은데? 이 제품은 정말 너무 앞으로 계속 쓸 것 같은데? 이런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그 주식을 그냥 돈 생긴 대로 한 주 한 주 사는 거죠. 사서 모으는 거예요. 그냥 한 주, 두 주 모으다 보면 10주가 될 거고 20주가 될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은 주식이 쌓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곧 학생 자본가, 직장인 자본가가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케이스죠. 20살 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뭐 그냥 아껴 쓰는 거 다 껴가지고 계속 모았어요. 그냥 한 푼 두 푼 모으고 그냥 계속 사고 그래서 뭐 메가스터디도 샀었고 SOE라는 주식도 샀었고 뭐 MPK라는 주식도 샀었고 뭐 많은 주식을 샀었어요. 뭐 그래서 뭐 주가가 기대 이상의 수익률 났으면 이제 팔았고 아니면 또 계속 샀고 떨어지면 계속 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26살 때 뭐 제가 마땅히 뭐 아르바이트 한 게 과외 알바 한 5개월 정도 했나요? 뭐 그 정도 한 게 전부였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1억을 모았죠. 그렇게 이제 학생 자본가의 시작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시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너무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않고 아예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을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주식이 생각보다 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페이지 91쪽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자본금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첫째, 무조건 아껴 쓴다. 소비 절제가 되지 않으면 투자 행위도 효과를 볼 수 없다. 소비 절제가 잘 되고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이라도 주식 계좌에 꼬박꼬박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때부터가 투자의 시작이다. 둘째, 잘 아는 소수의 기업에 집중하여 투자한다.
투자 도중 수익이 조금 발생했다 하여 돈을 빼내 쓰는 등 경거만동하지 않는다. 자본금에서 돈을 빼서 소비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며 최대한 계좌 안에서 머문다. 10만 원이 생겨도 주식계좌에 넣고 월급의 절반을 뚝 떼어 넣어도 된다. 진정성을 다해 계좌에 들어가는 인풋의 양을 최대한 키운다. 셋째, 계속 좋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다. 배당 소득으로 주식을 더 사서 이자가 또 다른 이자를 불러오는 복리 효과를 누리게 해야 한다. 넷째, 목표를 너무 원대하게 잡지 않고 차근차근 공부한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말고 목표를 잘게 쪼개서 접근한다. 처음엔 주식계좌 500만 원 만들기, 그 이후에는 1000만 원 만들기, 그 다음에는 주식계좌 2000만 원 만들기. 그동안 꾸준히 일해서 월급을 계좌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갑자기 차를 바꾸려고 올라간 전세금을 메꾸기 위해 주식으로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목표가 가장 위험하다. 꾸준히 간절하게 긴 시계를 가지고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투자 공부를 엄청 밀도 있게 장기간 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올릴 방법은 많지 않다. 국세청 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주식 개인 투자 인구 중 7%만 플러스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 경쟁률로 치면 14대 1의 경쟁률이고 수능 시험으로 치면 1, 2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한다. 안정적인 이익을 얻으려면 1등급 상위 4%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쉽지 않다. 마지막 주식 투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작한다. 나는 대학생 때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시작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을 한다. 학생 때 시행착오를 거치면 좋은 부분이 있다.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학생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오는 시행착오 확률을 대폭 낮춰준다. 깨지려면 일찍 깨지는 편이 낫다. 대신 깨진 뒤에 철저한 자기 반성과 실패 분석은 필수적이다. 직장인들 역시 어떠한가? 내가 좋아하는 분이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강에서 래프팅 중 갑자기 폭포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필사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를 엄청 열심히 저어야 할 거 아닌가? 그러나 대부분이 들려오는 폭포 소리는 무시한 채 그 배 위에서 경치를 감상하거나 폭포 소리를 잘못 들은 것이라며 자기 최면을 거는 모습을 많이 본다. 주식 투자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 공감을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자본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무조건 아껴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끼지 않으면은 뭐 돈이 모일 수가 없죠. 천만 원을 버는데 천만 원 다 쓴다. 이런 뭐 소용이 없죠. 뭐 1억 원을 버는데 1억 원 다 쓴다. 소용이 없습니다. 천만 원을 벌어도 500만 원을 아끼면은 5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거고, 1억 원을 벌어서 뭐 천만 원만 쓴다면 9천만 원을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느냐, 내가 얼마를 벌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소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잘 아는 소수의 기업에 집중하여 투자한다. 저도 이제 집중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너무 이제 종목들이 많으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종목을 그 중에서 베스트를 잘 추려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가장 좋은 것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좋은 것들은 많더라도 가장 좋은 건 이제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분별하기 위해서, 잘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한 공부들을 하는 거죠. 뭐 재무를 공부한다든지 회계를 공부한다든지 뭐 경영학을 공부한다든지 경제학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결국은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내가 이제 최선의 선택을 이제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다고 해서 뭐 10개 기업, 15개 기업, 20개 기업을 막 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모르는 기업 12개, 뭐 20개 분산 투자한다고 그게 뭐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확실히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10개 기업에, 잘 모르는 10개 기업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는 소수의 기업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이 저는 이제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좋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다. 뭐 좋은 기업을 내가 보유했는데 굳이 팔 필요가 없겠죠?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넷째,
목표를 너무 원대하게 잡지 않고 차근차근 공부한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이제 뭔가 노력을 할 때 가장 쉽게 지치는 이유가 하나가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가는 거죠. 아주 작은 거. 뭐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책을 한 권 읽는다든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뭐 10억을 벌어야지. 지금 당장 100억을 벌 거야. 이러면은 너무 막연해서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100만원 벌자. 그 다음은 500만원이야. 그 다음은 1000만원 벌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지 그 과정 속에 성장하는 것도 있고 내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 성취감을 맛보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페이지 200쪽입니다. 배당주 투자 시 꼭 살펴보아야 할 것. 그렇다면 제가 배당주에 투자할 때 반드시 점검하는 세 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마다 1, 2, 3점을 배정하여 세 영역의 점수 합계가 5점 이상일 때 투자를 고려합니다. 첫째, 배당은 이익에 기반을 둔다. 이익이 상승하며 주당 배당금도 오르는 기업, 3점. 이익이 상승하진 않지만 나름 안정적인 박스권 안에서 이어지며 주당 배당금도 일정선에서 유지되는 기업, 2점. 이익이 하락하지만 주당 배당금이 유지되는 기업, 1점. 그 외 0점. 둘째, 일관적인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기업일 것. 배당 성향이 3, 40%대, 3점. 가장 이상적인 기업은 이익을 회사의 장래를 위해 사내 유보, 주주들에게 배당,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기업. 그러한 측면에서 배당 성향은 3, 40%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배당 20% 미만은 2점, 배당 성향 80% 이상은 1점, 그 외 배당 성향 10% 미만은 0점, 주주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을 확률이 높음. 셋째, 배당률이 최소 예금금리 이상일 것. 1.5배에서 2배 이상이면 더욱 좋다. 배당률이 현재 예금금리의 2배 이상, 3점, 주가가 하락해도 최소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심리적 장치 보유. 배당률이 현재 예금금리 수준 2점, 배당률이 현재 예금금리 수준보다 낮음 1점. 그래서 배당주를 투자할 때 이분이 직접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지 이제 공개를 하셨습니다. 자신은 이런 기준을 두고 점수를 매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이익에 맞춰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이제 얼마나 증가하는지 증가하지 않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거기에 맞춰서 주당 배당금도 계속 올라가는 기업이 가장 높은 점수 3점을 받고요. 이익은 상승하지 않더라도 나름 박스권 안에서 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주당 배당금도 일정하게 지급하는 기업이 2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익이 하락하는데 주당 배당금 유지되는 기업은 그래도 1점을 주고요. 그 외에는 이제 0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관적인 배당 성향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배당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이분은 이제 30에서 40% 정도가 좋다. 왜냐하면 배당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기업이 뭔가 성장하는 데 쓸 자본이 이제 없어지게 될 수 있고요. 보통 배당을 너무 안 하는 기업은 주주들을 아예 생각 안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으로 배당 성향이 30에서 40% 기업이 가장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제 이분은 생각을 해서 배당 성향이 30에서 40%대가 3점을 줬고요. 배당 성향이 20% 미만이다. 이러면 2점을 줬고 배당 성향이 80% 이상이다. 이러면 1점 줬습니다. 배당 성향이 너무 많으면은 이 기업의 미래는 그렇게 이제 좋게 보지 않아서 주가가 이제 하락할 것을 보기 때문에 1점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배당 성향이 10% 미만이다. 이러면 0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배당률이, 배당 수익률이 최소 예금금리 이상일 것. 1.5에서 2배 이상 좋다고 말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예금금리의 2배 이상이다. 이러면 3점을 줬고요. 배당 수익률이 현재 예금금리 수준이다. 이러면 2점. 예금금리 이하다. 이러면 1점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당주를 투자하실 때 이런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3개의 영상을 제가 리뷰를 할 생각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는 1위 1성장, 성장하는 책일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성장일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